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. 아우 아니에요. 너스레를 떨었죠. 저기 위에 공주 시내부터 물건 찾고 있는데 매물이 씨가 말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래요 아줌마, 무슨 경매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통해가지고 집 보러 올 일이 뭐가 있냐고. 아저씨가 다 아셨어요. 아저씨 덕분에 그 위기를 넘겨가지고 어찌됐든 여차여차 보게 됐고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는 그 왕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파트의 단점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람들의 뭔가 작업하려고 자기들이 작업인가? 이 사람들의 그 메리트를 우리가 위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이제 잘라내려고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엔 좀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막상 뭐 여기 경매로도 매물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사지 말고 경매로라도 정말 들어와서 살 거면 그거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정말로 걱정을 해주시는 거구나.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 자체에 그 경매로 작업을 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컨설팅 회사들. 컨설팅 회사들인데 잘 모르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 데려와서 거기 시세가 뭐 5천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1억 2천 뭐 이 정도에 앉혀갖고 수수료 떼먹고 가버리고 막 그랬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. 아 그럼 그물 거쪽에 그 아파트가 과거에도 경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거야? 많이 나왔어요. 네네. 아~ 그래서 막 북한에서 뭐 세터민 맞죠? 의성. 네. 세터민이 탈북민들. 탈북민들이셔서 그 여성분이 막 남자 거기 있는 분이랑 뭐 잘 돼서 같이 살려고 그 리모델링도 다 하고 뭐 경매 컨설팅에서 눈탱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린 매물도 있었고 또 옆동에 경매 나온 거는 또 어떤 거냐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막 벽지 같은 것도 다 막 헤집어 놨다고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. 의성님이 이 물건을 찾아서 하나는 의성님이 하시고 하나는 아 수익률 좋으니까 동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하자 했는데 그 두 번째 물건은 안에 내부를 까보면은 임차인이 정신질환자이시니까 명도를 어떻게 해요. 정말 하다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협회에서는 대응을 하실까. 뭐 물론 이 물건을 쳐다도 안 보고 치우라고 하셨다고는 하긴 내가 그만하려고 했었어. 네, 뭐 여튼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었고 아 저는 그 겨울이긴 한데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점심때쯤 좀 해가 이렇게 좀 뜨고 아 좀 이제 좀 덜 춥다 느끼자마자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. 그러더라고요. 저는 약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바람 타고서 조금씩 언동이 풀렸네. 아 그리고 뭐 축사 근처에서도 그 아까 의성님이 말씀했듯이 그 주인 아저씨를 뭐 축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두리번 했죠.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시더라고요. 아무렇지 않은 척 아 저 이쪽에 물건 보러 좀 부동산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는 도중에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또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착한 목소리를 내면서 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세신 거예요. 눈빛이 저만 느끼는 건지 약간 살기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얼굴은 웃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았는데 심지어 뭐 작업하신다고 칼을 들고 계셨어요 그때. 빈 칼? 나무 자르는 거? 사시미 칼 같은 거. 그래서 더 상냥하게 아우 너무 고생 많으시죠? 저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. 잘못 하다가는 갇혀가지고 그니까요. 헨리 아파트에 방도 집도 14개라는데 그래서 엄청 무서워서 후다닥 그냥 얘기만 하고 아 잘 뭐 일 보세요 하고서 도망갔죠. 의정민이랑 근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였고 초보자가 갔을 때 좀 빡세다고 느껴서 그 사실 그 현장 조사 갔다 오고 나서 한 2, 3일 알아누웠어요. 약간 좀 침체도 됐지만 지금은 다 회복을 했고 경매를 뗄칠 뻔했네.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역시 빨리 물건을 더 찾아서 저도 의성님처럼 빨리 현장 조사를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었죠. 돈 사러 가. 돈 사?
어떻게 그쪽 뭐야 축사 그것도 등급이 있어서 응? 그 뭐냐 그 본사는 예. 더 심하고 예. 소는 풀 먹잖아. 예. 그러니까 풀 먹는 소리 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덜해. 그나마. 네. 근데 돼지는 잡다하고 다 먹잖아. 어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심해. 네. 냄새가. 돼지 어. 예, 키우는 곳은 진짜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예, 근데 축사가 저는 사실 뭐, 아, 꼭 비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뭐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들어보니까 냄새도 냄새인데 문제는 거기에 막 모기나 파리나 그 소에 예, 붙어 있고 그런 게 또 집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예, 또 저기 뭐라 해야 되죠? 뭐 환경에도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리고 관리비 얘기 어. 하셨어요? 아 관리비? 예, 네. 네. 아 관리비가 그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내려면 돈백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 매월? 예, 네, 매월 돈백. LPG 쓰니까? 예, 예. 그래서 조금 그냥 조금 틀어도 한 5, 60 나오고 예, 따뜻하게 살려면 한 매달 한 돈백 나온다고. 그러니까 사실 안 맞는 거죠.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건데 관리비로 100 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집 팔 때 안 팔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노파심에 예, 잘 이 집이 이러니 잘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. 시골 아파트는 아궁이를 만들어야 되겠다. 어? 네. 벽난로 같은 거. 저도 근데 가은님 얘기할 때 딱 어. 지금 느낀 게 어. 만약에 두 분이 안 가시고 저희가 네 명이 가가지고 어. 우르르 몰려갔으면 진짜 경매라는 게 더 의심이 갔을 거예요. 그렇죠. 아 이게 시간차를 둬야 돼. 나눠가야지. 네. 부부로 네. 이렇게 부부로 가고 네. 네.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해를 한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이 막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 경 왜냐면 경매도 지금 나와 있으니 한번 가격 봐라 다 보고 들어올 거면 들어와라였고 왜 처음에 그렇게 경매하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경계심을 뒀냐면은 그 빈 그 집 봤던 곳도 저기 약간 그 북한 사람이 소유자거든요. 거기도 이제 컨설팅에서 9천만 원인가 주고 낙찰해가지고 예. 그리고 지금 뭐 인테리어 지금 막 다 했고 막 가격도 거기서 지금 8천으로 내려가지고 매매한 건데도 예, 뭐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경매 컨설팅 쪽에서 이게 물건을 그냥 쓱 보기에는 되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. 그냥 아파트고 예. 예. 그리고 실거래가도 막 1억 3천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도 사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가 잘 안 됐었잖아요. 그 실제로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충분히 컨설팅에서도 약간 작업하기 좋아 보이는 예, 좀 쉬워 보이는 물건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저희가 컨설팅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은 지금 못 보여준다. 약간 그 예,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 그 물건 갔다 온 다음에 대표님이 엊그제 예. 그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. 아. 전 노란띠가 됐습니다. 인티에서 노란띠가 됐습니다. 아, 많이 좀 경험을 했고요. 어. 그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느낀 점. 예, 느낀 점이 가은 씨도 그렇지만 저도 갔다 와서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 이거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겠다. 집에 예,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마음은 먹었어요. 마음은 먹었고 이거를 협회한테 내 그 회로 내가 된 거를 잘 얘기를 해가지고서 나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. 저도 한 2, 3일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그 저기 뭐야 뭐 연인이랑 헤어지면 약간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. 예예 예. 예, 맞아요. 내가 이러려고 경매 그런 스타일즈 650 자리를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처음에 이게 봤을 때 그 진짜 징검다리 물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도 많이 갖고 그랬었었는데 좀 놓쳐가지고 2, 3일은 약간 진짜 허하게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예. 연인이랑 해주고 그 털어버리는 것처럼 다시 해야겠다면서 물건을 엄청 봤어요. 막 그냥 새벽 내내 봤어요. 저녁부터 복통이 올라가지고. 예, 예, 그렇고 사실 협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하나 또 찾아야 되겠더라고요.
막 이거를 보다가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. 마음에 드는 거를 갖고 뭐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다 뒤졌는데 물건이 없는 건가?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우량 물건이 사실 이렇게 내가 찾는다고 해서 금방 찾아지면은 그게 우량 물건이겠냐 하면서 또 예, 또 이제 마음을 다시 좀 가다듬게 되더라고요. 그 이런 말씀을 그때 교육할 때 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뭐 노란띠 이제 노란띠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기분은 되게 좋았죠. 대표님도 이제 그 물건에 우석 씨가 이제 골라가지고 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한번 가봐라 현장을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물건 딱 집자마자 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되지. 왜냐면은 우리가 우량 물건을 고른다는 거는 처음부터 고를 때도 이 고르는 그 순간에도 모든 걸 다 볼 줄 알면서 괜찮겠는데 나는 이게 와야 되는데 야 앞에 축사가 있는 거 안 봐도 사진 때 다 찍혀져 있는데 그걸 그 시골에 마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동떨어진 곳에 유입인구도 없을 이 환경에 그 사진만 보고도 나홀로 시골에 나홀로 아파트 도시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3동짜리이긴 하지만 그런 아파트 이렇게 굴러 이거 보면서 그래서 막 좀 전에 꿈에 부풀었었잖아 그때만 해도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 징검다리는 뭐 큰 거를 하는 그 사이에 내가 뭔가가 발을 디딜 수 있는,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한가 너무 롱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크니까 물건이 크니까 그 사이에 작은 거 내가 물에 빠질 것 같지만은 이걸 갖다가 점프하기 위해서 탁 뛸 수 있는 이 정도의 그 징검다리거든 요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런 징검다리는 잘만 고르면은 내가 그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이런 거지. 내가 돈이 현재 없는데 한 단돈 한 500만 원뿐이 없는데 저 물건을 하게 되면 월세 수익보다는 전세로 빼게 되면 전세에서 한 1000만 원, 2000만 원 이렇게 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다시 돈이 2000만 원이 생겼으니 2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있을 때는 못하던 물건을 2000만 원이 생겼으니 물건 하나 갖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좀 더 클 수 괜찮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이 단계의 징검다리인 거거든. 근데 징검다리가 아니고 첫 스타트의 물건이잖아. 근데 뭔 징검다리야? 맞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을 할 때 그거가 어떤 이제 포인트이지. 사진만 보고 그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딱 보고도 아, 이 물건이 돈이 되겠네 안 되겠네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딱 볼 수 있고 이거 물건 괜찮겠다라는 그 딱 찜이 가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본 거잖아. 맞습니다. 1억짜리가 2천이 됐네. 오마이갓 8천을 내가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야? 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생각.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서 대표님 일부러 보내신 것도 있을 거야. 가서 봐라. 네가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의 우량 물건인가. 근데 이제 가서 오면은 지금 이제 멘붕이 한 3일 왔다며 둘 다 의성님한테 가야 되는데 본인도 온 거지.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 어떤 거야? 우리 가은 씨. 그 우량 물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해 주지 방송에서 우량 물건 정의 대표님이 얘기를 해도 괜찮나요? 그 정의는 괜찮지 정의 정도는. 우량 물건은 우선 월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물건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 같은 게 많이 정의 볼 수 있는 한줄 정의. 네. 그 남이 보기에 보기 좋지 않고 뭐 이거 아니었나?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제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남겨줄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건데 너무 외진 곳이나 그런 곳은 그 시세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었고 조금 더 초보니까 접근하기 조금 더 용이한 물건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남이 보기에라고 했었을 때 남이 보기에라는 게 그게
다른 뜻이거든. 남이 보기에 아, 저 쓰레기 이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알짜배기인데 이거를 못 알아보는 동태 뭐라고 그래 무슨 눈? 동태는 썩은 뭐 그런 눈일 때 나는 그거 진짜를 볼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게 얘가 노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그게 이제 그런 거지. 왜냐면 부동산에서 다 안 좋게 좀 전에 의석 씨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물건 지급도 안 하네. 아, 요거.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 며칠 6회차인가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고 거기는 3천만 원대였으니까. 근데 아파트야. 근데 도심권에 있어. 옆에 대단지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서희 아파트가 옆에 있어. 생활권이 학교도 많아. 근데 가격은 확 떨어져 있고 부동산에는 안 좋게만 얘기를 하고 집은 경매로 한 70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남들이 보기에 안 좋은 거지. 그지? 이해가 됐어요? 네. 남이 보기에 안 좋다는 거가 그거거든. 근데 남이 보기에 안 좋다는 거가 그거를 진짜를 못 보는 물건인데 우리는 그 물건이 진짜인 거를 아는 거지. 근데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 다 안 좋게 하니까 사람들이 경쟁이 다 떨어져 나가지. 애정한 사람들은. 근데 우리는 그게 아싸. 그래서 남들이 다 이 물건의 진짜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. 얼마나 다행이야. 부동산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. 우리는 완전히 이거 미치겠는 거야. 이 물건에 대해서. 왜? 그 원인을 또 이제 찾아서 내는 거지. 그 물건이 왜 그렇게 70채까지 나왔으며 왜 그렇게 부동산에서 난리가 안 좋게 여기고 있는지 이 집이 왜 이렇게 또 문제 엉망풍비박산이 됐는지 또 그 나중에 사연을 또 알고 나니까는 더 보물인 거지. 그지? 원래 그게 그 아파트를 지었던 사람이 관리까지 운영을 했었어.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분양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날 때 전세에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주택공사 같은 그쪽에서 그 보험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그 주택공사에서 그 세입자들을 보증금을 다 반환을 해줬어. 예. 그러니까 반환해줬는데 아까 70채가 나왔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거지. 로얄 아파트 세입자들 전세 대이동이 난 거야. 70채가 막 이제 돈을 주니까 얼마나 급해. 내가 여기서 살다가 망해, 그 부도가 나가지고 막 경매 넘어가는데 그, 뭐야, 국가에서 그 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다 지급을 받으니 그 집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딨어. 서둘러가지고 막 다 떠났을 거 아니야. 난리가 나면서. 여기서 뭐 도망갈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. 하니까 막 다 떠났어. 그런 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? 난리가 났지. 오늘 이 집 나가고 내일은 저 집 나가고 하루에 막 몇 집씩 막 이사를 한 번에 나간다고 쳐봐. 그 동네의 소문이 진짜. 좋게, 그치. 좋게 나올 일이 있냐고. 안 좋게 여기고, 야, 저기 부도 나왔다. 저기 망했다. 저기는 집이 한 채가 나왔으면 어떻게 채우겠는데 70채가 나왔으니 완전히 끝난 거야 라는 그 주변의 인식이 쫙 깔려 있었겠지. 근데 그 주변의 인식이 쫙 깔려 있을 때 우리 같은 우리 의석 씨나 가은 씨처럼 초보자들은 이제 다 갔는데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집은 나는 중개도 안 하고 그 집은 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. 근데 간혹 문 따고 봤더니 막 벽지 다 떨어져 있고 이러면은 식겁하지. 식겁하지.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거고. 근데 진짜 고수들은 그 사연을 딱 듣고 나서 아 하고 딱 까보니 원래 전세 시세가 7천 8천씩 가던 거였던 거야. 8천, 7천에서 8천 가던 건데 쫙 떨어져가지고 그런 소문 때문에 유찰되고 3천까지 떨어져 버린 거지. 근데 3천에서도 살려고 주둘 수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확 저하됐던 거지.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전세로 7천 8천 가는 건데 떨어졌으니 3천까지 떨어졌으니
아싸가 되는 거고 아싸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때 막 희열을 느꼈어. 이거를 파악하면서 그 증거냐면 시세조사는 경매는 1단계 팔 때와 2단계 팔 때와 3단계 팔 때와 4단계 팔 때 완전히 틀려지는 거야. 그러니까 경매는 깊이를 막 파내려가는 거야. 넓게도 파지만 깊이 있게 막 파고 나가서 그걸 다 헤집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하면은 그 사연을 알게 되면 남들은 흉을 볼지 몰라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지. 그래서 그날 그 입찰 보러 갔을 때 입찰날 이틀 전에 내려가가지고 호텔에서 우리는 2박을 묵었어. 전날 내려간 게 더 현장 조사하고 거기에서 데이터 뽑고 오늘 아까 라인방에 그 표를 주대. 네. 준 거 이렇게 봤거든. 측면도. 그거 봐, 색깔을 해가지고 좋더라고.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해. 그래서 그 새를 그래서 처음에 그 낙찰을 받은 다음에 3,300인가 해가지고 3,500인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입찰봉 하나도 안 떨어졌어. 64개인가 싹 붙었는데 다 붙었어. 근데 그거를 전세로 뺄 때 이제 대표님이 과거에는 7천 8천씩 하던 거였지만 이렇게 아사리판이 났으니 우리는 저렴하게 깔자. 너무 센 가격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5천에서 5,500의 시세로 전세를 쫙 깔아가지고 부동산 TM을 하니까 똑같은 반응. 부정적으로 안쓰럽다 이거지. 여전히 취급을 안 한다. 거기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.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를 세 하나 딱 맞추니까 그 5,500의 첫 전세를 맞췄거든. 그 다음부터는 5,500이 고정화가 돼서 지금은 누구 하나 토를 안 달아. 이제 시세가 된 거야. 시세를 만들어 놓은 거지. 시세는 내가 만든 거야. 그 시세는 내가 만든 거야. 그 시세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사이 막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지. 그렇지만 그 시세를 집이라고 쳐주지도 않던 그 집이 지금 전세, 월세, 집만 나오면은 세가 착각. 그 처음에 맞출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다 맞춰졌어. 우리 회원들 싹 다. 그래가지고 집이 살았지.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개 나올 때 이제 새 또 맞춰주고 또 맞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노테이션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물건이라는 정의가 정말 그 정말 이 문구 한 줄이 생각을 해야 돼. 생각을 해야 돼. 감동했어? 감동도 했는데 그 우량 물건을 여지껏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짐작하다가 또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서 상세한 얘기 들으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. 그동안 우량 물건은 어떤 거였어? 남이 보기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동떨... 무슨 시골 무슨 독 떨어진 아파트 무슨 리에 있는 작은 마을 그런 그런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의성님이 이제 햇님 아파트 알아보고 저는 그래도 이번에 물건 가져올 때 축사는 아니네. 축사가 축사인지가 아닌지가 그 되게 많이 꼼꼼히 봤거든요. 저도 그런 거 나오면은 패스합니다 이제. 아니 그래서 혹시나 그 예산군 무슨 리에 있는 아파트길래 축사가 있는지 일단 지도로 막 되게 상세하게 보고 그 로드뷰로도 보고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혹시 가축 그거 제한 구역인지도 보고 아 이게 부동산에 이제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대표님은 우리 첫 물건은 좀 괜찮은 걸로 하자. 좀 위에 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의성님이랑 현정님 아 진짜 미치겠네. 좀 이렇게 경기도 좀 이제 괜찮은데 좀 하나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제 이사님 7곡 아파트 들으니까 아 우리가 정말 한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. 그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우량 물건 정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남이 안 좋은 거 남이 안 좋다고 해서 다 쓰레기 넘어가는 폐가 막 이런 거 더 쓰레기는 없나 막 그렇게 고르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막 담아놓고 관심 물건을 감. 아 이거 사람 관심 물건에 다 쓰레기만 담아져 있는 거. 아이고
사람은 살 수 있나? 남편한테도 뭐라고 그래가지고, 아, 신라 이게 남이 보기 안 좋아 보이는데. 이게, 근데 이거 사람이 살까? 야,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지? 야, 이게 우량물건인 것 같은데, 라고. 잘못 알고 있어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?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.